로봇이. 그 뭐야, 일본 클랜 아시아에서 최강 클랜이 크라운인데, 일본 클랜이야 그게. 일본 유니컴 실리컴을 다 모아놓은 클랜인데 거기가 제일 세지 지금. 슈컨 가야죠. 슈컨, 슈컨 인원? 야 미박이 니만 들어오면 됨. 뭐야 이거. 이따가 방종할 거예요. 근데 10시쯤에 클전 전에 방종하고, 클전 하고 오면은 한 11시쯤 될 텐데 그때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방송 킬 거예요. 오늘은 히오스 플랫 2 가야지. 영상은 되는데 채팅이 끊기네요. 아니 채팅은 되는데 영상이 끊기네요. 제접을 해보십시오. 방송은 제접. 420. 시공 재밌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레스토랑스 맞박. 자 대시 보폭 들어갑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 왜 안 보여 이거. 야 뭐야. 판테라 안녕. 왜 안 보여? 아 돌드구나. 빵. 얄처럼 일선지기는 이런데 왜 승률은 떨어지고 레이팅만 오를까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플레이의 요지는 뭐냐면요, 상대방한테 아이씨. 일선 플레이의 요지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승리에 기여하는 유저를 먼저 조진다예요. 이해돼요? 아니면은 아군의 승리에 기여할 유저를 보호하던가 상대방 승리에 기여하는 사람을 조진다예요. 이해돼요? 이거 지금 10탑방이잖아요. 근데 저는 8티어를 뭐 했어요? 스코다 10티어 때려 두드려 패고 떼십 잡고 이랬잖아요. 고티어를 패라고 그냥 1선 가가지고 최대한. 아니면 고레이팅을 패던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거 너무 느려. 근데 이거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한 입만. 한 입만. 아이씨
나와봐 좀 씨발 나와봐. 야 근데 쫄아서 다 못 들어가는 거 없어. 야 스콜지 가신다. 이렇게 하면 아마 10탑방에서 8티어 중전차로 1등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10발 쏴가지고 10발 전탄관통. 깔끔하죠? 아 그럼 마우스 빵들이 뭐냐 이거. 아 그러네. 277이 조졌네 클레논이. 보세요 마우스 아군 10티어 중전차가 빵띠를 했는데도 이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대방의 빵딜이 3명이잖아요. 판테라 200딜. 1선 플레이는 그냥 중요한 요지가 이거예요. 1선에 가서 상대방의 코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중요한 유저를 먼저 조진다예요. 아니면 그 유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조지는 게 힘들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방해라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저 티어 가지고 고 티어를 그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모드팩을 잘 안 쓰는 순정파인데 왜 모드를 쓰냐면은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뭐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얄땅님 XVM 좀 켜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저 원래 모드팩 안 썼거든요. 잘 그냥 뭐 서버 게임 정도만 딱 쓰고 했는데 원래는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약간 궁금하고. 엑스브엠을 없이 하면은 저는 좋아요. 빨간색이 안 보이거든. 엄청 편했잖아. 얼마 전에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모드팩 작동 안 할 때 패치돼가지고. 근데 빨간색이 안 보여가지고 참 편했는데. 아씨 왜 걸리네. 여기 뭐 있다. 야 승유가 8탑방이니까 내가 패왕의 짓을 할 수 있겠지? 승유씨 한 대 맞았고. 오늘도 원래 친구들이 나가서 놀자 그랬는데 네, 저는 프로 스트리머기 때문에 방송을 켰습니다. 티거 날벼락. 아! 너는 이미 죽어있다. 아니 뭐 잭슨한테 뚫려 씨. 여기서 안 싸워 씨.
아이고 티거야. 타 보니까 깡패야. 어, 저 티어 옆으로 씨. 야, 페르디 풀피야. 저거 내 거다. 걸리는데? 잠깐만. 구매 욕구 늘어나요 여러분들. 예,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팔탑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팔탑이니까. 야, 2급이야 이게 이제? 이거 커트라인 많이 올랐는데? 야, 순경 1269가 2급인데? 뭐지 이거? 뭐야, 가탱데스 이거? 왜이래? 11만원 흑자났네요. 가탱으로 밝혀져. 확실한 거는 숙육은 얘를 못 이겨요. 내가 중학교 땐가? 내 윗집에 살던, 윗집인가 아랫집이었나? 살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암이었던 거야, 그 사람도.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려나가더라고, 실려나가더라고. 내가 그거, 그, 뭐라고 해야, 침대 같은 거 들고 내려가지고 그랬어. 와, 좆됐다. 와. 와, 하필 만나도 이런 새끼를 만난다고? 야, 잠깐만, 온인은 안 된다, 온인은 안 된다. 뽕뽕 안 돼요. 아, 장난하냐, 이거? 지금 디펜더 쌓고 온이 쌌죠.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돌아오거든요. 아마도. 아씨, 병통. 암살. 온이 쏠 때 됐다. 아, 디펜더 어떻게 처리하지 저거? 안 뚫릴 텐데. 510. 야, 맥댐 잘 뜨. 어, 얘 맥댐 잘 뜨는데. 아, 이리 와봐, 너. 뒤졌으면 얘기야. 또 해치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00! 조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야, 해동 걸지 마. 해동 걸지 마. 밀지 마. 어떤 새끼야, 밀어 지금 씨발.
개새끼들아. 어머니 씨발 미치는 거 같아. 야 어머니 죽어, 너 죽어. 왜 자신의 저거 라메 150ml 소리가 지금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양각인데. 감자 대가리. 아 씨발 배고. 아 자작소 새끼들아. 와 라메 150ml. 와 씨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데미지 시원하고. 그 다음에 EU 가겠습니다. EU 아 판테라 어디갔냐 이거. 와 판테라 저 위로 뛰어갔는데. 와 판타레 엔진 마력 저 올라가는 거 봐. 미친. 야 판타레 엔진 마력 이거 그냥 뛰어 올라갔어 이거를. 아니 미친 스포츠카 저거 개빠름. 야 저게 탱크냐? 이런 걸로 에이스 안 줘요. 참 이렇게 보면은 이거 OP 탱크 같지 않아요? 2급이야 이거. 철벽, 연맹, 스파르타인, 능력자. 예, 5223 딜에 2킬. 순수 경험치 1281인데 2급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방송 보신 분들 알겠는데 제가 순경 어저께 1430인가 나왔는데 1급 줬어요. 어제 이 녀석 제가 볼 때 에이스 커트라인 지금 1500 정도 됩니다. 이거 DPM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한방 데미지가 센 거지 DPM이 좋은 게 아니야. 어디 맞았나 볼까? 디펜더한테 선빵 조종수 위치 뚫렸고 라메한테 아까 옆구리 지나가다가 옆구리 뚫렸고 감자대가리한테 옆통수 한발 라메꺼 아 상판으로 튕겼네요. 절도 못한다 가지고 감자대가리한테 한대
아, 여기는 당연히 안 뚫리고. 디펜더는 이거 상판 아까 내리 찍어가지고 된 거고, 이거는 그건 해치. 약간 이 녀석이 디펜더 만나면요, 디펜더가 좀 잘하는 놈이면은 티각을 이 정도에서 안 풀어줘요. 그냥 여기 사이를 그 50TP한테 주포 쪽으로 맞춰버리면요, 우선 몸을 안 뚫려요. 이 각도는 몸을 안 뚫려. 맥관이 뜨면은 하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해치 써야 되는데 디펜더가 그걸 허용해 줄 리가 없잖아. 막 움직이겠죠. 그걸 또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32배 합쳐야 되고, 16배 합쳐야 되고, 8배 합쳐야 되고, 4배 합쳐야 되고, 이러니까. 뭐 적으로 만났다고? 맨쉐? 아, 저기 있네. 디펜더 타고 있는데? 2호의 유? 야, 내가 살려줘라고 해야지. 이거 디펜더 만나면 못 들어. 깝쟁이님 어서 오시고, 에이슬라님도 어서 오시고. 떡볶이잖아. 떡볶이지만 너는 이걸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뚫을 수가 없거든. 디펜더가 맞박이 몇 밀리?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푸푸 81님 10,000원 쿨돈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예, 오늘 첫 후원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첫 후원은 항상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분도 고맙죠. 해체만 뚫리는구나. 야, 4371. 야, 시청자가 둘인데 상대방이 저기? 요코잖아. 리버스 역행하는 씨. 아우, 쓰고 무서워. 야! 세게 맞아. 아니, 왜내 궤도를 야, 리버스 옆에 리버스 잘 쓰는 거 보소. 야, 속삼 스톱 가지고 지금. 야, 들어와. 시청자 들어와. 옆티. 예! 522. 저렇게 나오면 디펜더 하부 뚫리죠. 저렇게 나오면은, 예, 보이잖아요. 저건 하부가 각이. 야, 숙삼 딜 박는 거 봐. 야, 뭐냐 너? 여기 자주 가기야. 헤비라인 빼고 근데 털렸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헤비라인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최소한의 피해로 이겨야 돼요. 헤비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나가네 갑자기.
해치고. 야 감히 날 때려 씨. 티각 잡아 티각. 아 저것도 뭐야. 또 리버스 하려고 너? 리버스 해봐. 못 지나가. 야 이거 막 아니 막타 쳐줘야 돼. 아, 저거 뭔 수로 잡냐. 씨발 클립이잖아, 저거. 아, 자주포 씨. 망했다 이거. 답은 존버다. 아, 모르겠다 이거. 방금 한 발 맞았어야 되는데. 아 씨. 꺼져 씨. 시체 위치가 좋진 않네요. 에이씨 48 저 몇 발이라고. 세 발? 라메 뒤로 돌아오겠다 이거.
야, 얘 클립 아니에요? 왜 계속 쏘지? 단발이야 이거? 아, 스톡폰가 보다 저거. 아. 아, 클립이었으면은 내가 이겼는데. 야, 세 발 쏜 거 보고 내가 라메 때린 거거든요. 요거지, 요거. 아니, 얘가 잠깐만. 한 발 데미지 이거였다고? 100ml? 보자. 아, 얘 고폭 쐈네. 얘 고폭 쐈어, 나한테. 맞네, AP 아까 300. 아. 아, 아깝다 이거. 딜딸 친다고 100 엑셀이 된다고요? 글쎄요. 한 100웃은 될 수 있어도 엑셀은 힘들 걸? 패천으로도 기동방어 가능한가요? 되긴 되는데 좀 빡세지, 느려가지고. 엑셀 나오려면은 대충 10티어 미디움 기준으로 거의 3000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킬도 1킬 정도 하고. 아, 이거 지나가다 맞겠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엑셀은. 2000딜에 2000, 아 2000딜은 안 주지. 100원맨 나오지. 한 2500에 1킬? 2500대에 1킬이면은 엑셀 되겠다. 킬이 있어야 돼. 뭔가 뺏겼네. 대시 어디 갔냐? 여깄네. 250 어딨지? 아, 여기 앞에 있구나. 코네이는 코네이가 안 보여. 아, 코네이도 여기 있네. 여기 씨발 셋다 여기 있네. 또 밀어야지 빨리.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이거를 방금 제가 한 걸 샤스팟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축이 있으면은 날 봐라 이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보이잖아. 육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쏘면은 위장률이 제일 줄어드니까 쐈는데도 뭐 없다 이거야. 뒤에 뭐 없을 확률이 커요. 뭐 그 구축 시야가 진짜 개병신이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대십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빡 쳤다. 대십 빡치. 대십 열받았다. 아, 덤벼봐, 씨발, 덤벼봐. 빡 쳤다며. 어? 아, 피티어가 쫄았네, 이거, 씨. 시가지는 아무튼 우리가 이겼죠. 시가지래 헤비라인. 여기서 좀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대시비 나랑 놀아주네. 다행히.
한번만 튕기자. 한번만 튕기자. 나이스. 제발 평댐 떠주세요. 평댐! 오케이. 기도하고 쏴야 돼. 민댐 뜨지 말라고. 오티아의 KV1 좋죠? 쓸만합니다. 초보자들 모르게 해줬고. 야, 이걸 공방에서 또 보네. 아, 야, 씨. 데미지 미쳤. 이거 평댐 440이거든요, 참고로. 330, 씨발. 엉덩이 밥팬 있을 텐데, 이거. 저거. 장전 걸고 옹이 뒤통수 때리러 올라가야겠네. 이거 8티어들 9티어들 지금 출장 나가 있으니까 지금 옹이가 지금 다 때려 부수고 다니네. 와, 씨발. 야, 또 민댐 났어. 50TP 모든 면에서 똥은 아니고 그래도 장점이 있긴 합니다. 아이고, 왜 실루엣이 안 떠. 이거 병신 같은 게임. 야, 포탑 터지. 아이씨, 실화네. 와, 뭐까지 적... 뭐까지 적출당한다, 잠깐만. 이게 탱크냐. 어, 아, 이거 에밀 장전 끝나고 너무 힘들어. 야, 이리 와봐. 나이스. 아이, 이수만, 이수만 좋아. 들어와. 어어어. 아이, 씨발. 야, 왜 이렇게 짤쏘냐, 제이밀? 국가 확인, 베트남? 아, 납득. 잡어, 그거. 아, 죽됐다. 우리 피 많은 놈 누구? 병삼이? 아, 큰일 났네. 이거 쟤네 바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왜냐면은 쟤네가 중형 하나에 구축 둘이라 분명히 뒤로 빠져가지고 포션 다시 잡을 텐데. 그럼 우리가 시야 때문에 이걸 못 따라가요. 못 찾아. 원래 지금 상황에서 병삼이가 제대로 뇌가 박혀있는 애였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냥 다리 그냥 지르고 나갔어야 돼, 원래. 어? 근데 바펜이 쫄로 갔네. 바펜이 왜 조이스 튀었냐. 상대방이 뽑기 이게 변수네. 스코일즈 아까 그 자리 그대로 있나?
예. 스파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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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방어 준비. 이런 신발. 야 가라 스파타. 밀어붙여. 들어가. 거의 정치장교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숫자가 저놈 탄보다 많어. 달려 들어가. 아우 1급이네. 1급의 스파르타인의 능력자. 예, 구타방에서 팔티오 골탱으로 캐리하는 거 참 쉽죠 여러분들. 4662딜에 4킬 순수 경험치 1370인데 에이스를 안 주네. 이것도 커트라인이 미쳤구만. 이것도 원래 이기면 못 이기는 판이었어요. 원래 보시면 알죠. 아군 딜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아군 9티어 3명 있었는데 그 3명 딜 다 합친 거보다 제가 많아요. 아 똑같구나 그렇게 치면은. 원래 못 이기는 판이었는데 억지로 이겼습니다.